할렐루야. 이용진 교수님의 마태복음 산책하기 142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군중의 무지와 지도자의 비겁한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4절 말씀. 분위기에 잘 맞추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를 잘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아이거나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입니까? 잘 깨는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불법한 새벽 재판에 참여했던 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에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인 많은 사람들이 조성한 분위기에 휩쓸려 불의하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역에 도움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 친척,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의 무죄를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 심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 잊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기 위해 한통속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기에 어둠은 빛을 없애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까? 불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통속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까지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기를 멈추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